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으아. 용식이랑 산책 나오자마자 뛰었어요. 이야, 지금 저희가 여기 기억나시나요? 이망선 그린웨이 약수터 여기 지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추산 근린공원에 갈 거예요. 이망선 그린웨이가 바로 밑에 있고요. 산길로 올라가면 지난번에 가고파 꼬부란 길,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추산 근린공원이 있어요. 난 그때 왜 몰랐을까? 이제 알았죠? 산은 용식이의 전용 코스입니다. 아빠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보고. 지난번에 꽃길 힘들지? 많이 올라왔어요. 혹시 겔스 쓰시는 분 있나요? 겔스 9 플러스? 왜 이거 날씨만 흐리면 영상이 안 좋을까?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기는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헛! 저기도 고양이가 있네. 안녕. 너도 나무시 아니야? 내가 불렀는데 거길 봐. 안녕. 그지? 나야 나. 박물관이 마음에 들어? 오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야외조각미술관이었네. 추산야외조각미술관. 자연과 생명의 대칭과 비대칭. 오늘 여기 오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여기가 나왔지? 추산공원. 와, 꽤 기네. 아, 여기가 가운데구나.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야, 너하고 나하고 둘 다 이 컨텐츠 하다가 되게 건강해지겠다. 맨날 산 타고 가자. 아, 이긴 계단이 경사가 좀 있어. 그지? 먼저 가세요. 네. 자, 올라가자. 똥꼬샷. 자, 인생은 D와 D 사이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난 산책로로. 왼쪽. 괜찮다, 여기. 마음에 들어? 거기 길 없어. 길이 있나? 아우, 잘 올라가. 야. 아, 맞다. 이 어디가 웬일로. 맨날 다른 거 가지고 보면 겁이 나서. 두 살이야. 아, 친구 안녕해. 이야, 용식아, 네가 웬일로 먼저 다가가냐? 아, 남자네. 예. 아, 맞아요. 용감해 보인다, 야. 원래 안 용감한데, 쫄본데. 안녕해, 친구 안녕해. 친구 겁난다, 야. 어, 무서워. 걔도 꼬리 흔드는 거 보니까 반가운가 보네. 진짜야, 용식이래. 얘는 사람밖에 안 좋아해. 용식아. 친구 안 놀아줘? 니도 무서워가지고 다리 떨면서 지금 맞고 있지? 아, 네, 다 알고 있다, 니요. 자, 물 먹자. 우와, 크다. 멋있다. 가자. 오, 이 겁도 없네요. 가자. 이 상대도 안 된다. 야. 가자. 아유, 경치 좋네, 여기도. 야, 올라갈수록 경치가 더 좋아지네, 높아가지고. 으쨔, 으쨔. 여기 보면은 팔각정. 시민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산인데? 오, 우와, 놀래라. 꽁인가 봐, 꽁. 어우, 깜짝이야. 꽁인가 봐, 꽁. 어휴, 그치? 아유, 깜짝이야. 아이, 무서워. 자, 다시 우측으로
숲속 공연장으로 갑니다. 왜 또 양갈래 길이야? 용식아, 어디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어디가 마음에 들어? 자, 용식이 가는 대로 가볼게요. 우측 선택.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자. 시민분께서 양보해 주셨어요. 여기가 숲속 공연장. 죄송합니다. 계단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숲속의 공연장. 용식아, 공연해봐. 공연. 아빠한테 뭐 보여줄 거야? 빨리 공연해봐. 그냥 가는 거야, 혼자? 용식아! 용식아! 같이 가! 아, 여기 이름이 있었네. 다랑이 쉼터. 귀엽다. 다랑이 쉼터. 자, 회원현 성지 한번 가볼게요. 회원현 성지. 아우, 전부 다 계단이요. 살 빠지겠어. 작았네요. 너무 하면 안 된다. 응, 하지 마. 자켓 먹이 키웠는가 봐. 네? 자켓 먹이 키웠는가 봐. 아니요, 저희는 그냥 자율배식했는데. 그래요? 예. 별로 안 컸나 봐요. 지금 6kg, 6kg라고? 예. 그럼 전부 다 이제 엄청 근육이 좋은가 봐. 예. 엄마야. 산도 잘 타고. 아니 지금, 아이고 두 살인데 당연히 잘 탈 텐데. 2kg 선발해서 걷는가 봐요. 예. 처음에서 아가야 나가야 니 할미 아이가. 아, 맞아요. 선생님이 너무 이쁘다. 슈나우젠가 보네. 짱짱합니다. 이야. 네, 순해요. 그래 그래. 유키야, 언제 니 오호하지 마라. 요새 늙어가지고 맞죠. 엄청 착하네. 할머니 슈나우저 만났네. 어휴, 어머님과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여기 강아지들 산책하러 많이 오네요. 좋다. 아니 근데 아까 엄청 큰 개가 지나갔는데, 와, 용식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웬일이야? 오늘 자신감 뿜뿜이에요, 뿜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용마산보다는 훨씬 높아요, 여기가. 아니 왜 네가 겁내? 덩치도 산만한 게. 안녕. 기다려요. 예, 안녕히 가세요. 딱 요만큼만 올라왔는데 뭔가 그림 같아요. 저기 노을이 지고 우리 땅 같아. 아무도 없어 여기. 오, 너무 멋있다. 우와, 마창대교도 보이고 마산 앞바다 도성까지 다 보여요. 밤에 오면 정말 풍경이 좋을 것 같은데 밤에 오긴 조금 무섭다. 여기네, 회원현 성지. 여기 절벽인데? 오! 경치 굿!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 맛에 또 산에 올라오는 거지. 근데 오늘 산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 산에 와 있어? 오늘 공원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코스 이상하게 돌았어. 한 바퀴를 돈 게 아니라 반바퀴씩 역으로 왔다 갔다 했어. 오, 여기가 성도감이다. 나왔다. 성도감. 가깝네. 뭔가 성벽인가? 여러분, 경치가 좋아요. 우와, 우리 집 보인다, 우리 집. 우리 집 어딜게요? 아쉽다, 여기 안에 못 들어가네. 추산근린공원 이제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있는 것들 다 둘러보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가고파 꼬부랑 고기길 맞을까요? 추산근린공원 이때까지 가본 공원 중에 경치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마산이 한눈에 딱 우리 집도 보이고. 우리 집 보이면 좋은 곳이죠. 맞나? 오늘도 행복하고 익사이팅한 용식이와 등산 데이트 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결국 용식이 힘들어서 안아달래요. 아, 나 이거 참 나도 힘든데. 지금 아빠 한 손에 안겨가지고 가고 있어요. 야, 한 손에 안을만 하네. 응? 옛날처럼 손바닥 위에는 아니더라도 아빠가 딱 옆구리를 끼고 간다. 편하십니까? 우리 용식님 편하십니까?